몇몇 킨더 브랜드 초콜릿 제품들의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 때문에 리콜되었습니다. 페레로 캐나다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킨더 브랜드 초콜릿 제품을 리콜합니다. 현재 이 리콜된 제품들은 전국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. 캐나다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와 관련된 질병에 보고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캐나다 식품검사국에 식품안전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다른 제품의 리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폴 매카트니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섭취하거나 제품을 소비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습니다. 리콜된 제품은 폐기하거나 구매한 장소에 가서 다시 반품해야 합니다.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은 육안상으로는 분별이 힘들며 상한 것처럼 보이거나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CFIA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들은 발열, 두통, 구토, 메스꺼움, 복부 경련 및 설사와 같은 단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합병증에는 심각한 관절염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